네, 함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void, 그다음에 hi라고 할 거예요. 그다음에 printf 안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시언어에서 함수는 메인 함수 위에다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요게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함수 이름이라고 하고, 여기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함수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름으로 호출하면 돼요. 얘의 이름이 하이이기 때문에 하이 쓰시고,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네. 자,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자, 2를 누르면, 2를 넣으면, 임사를 두번 하게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얘가 지금 정보 2를 넘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라는 값을 여기서 활용을 하고 싶은데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여기다가 제가 포문으로, int i는 0, i는 2, 1.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하죠. 2라고 쓰면 두번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 2라고 넘기면은 어떻게 해요? 이, 안녕을 두 번. 3이라고 하면은 안녕을 세번 하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3이라고 넘기든 300이라고 넘기던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지금 얘는 두 번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하이라는 자, 보세요. 자, 메인이 갑이고 하이가 을이에요. 얘가 요청을 하는 자고 메인에서 지금 하이를 호출하니까, 네. 자, 메인이 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이라고 호출을 할 때, 여기다가 2라는 값도 같이 하이한테 넘겨주면은, 하이라는 함수가 자기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요 2라는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여기다가, int, 네, 여기 변수명은 마음대로 적으셔도 돼요. x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요 2가 x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x는 요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여기를 20이라고 하면은 x에 뭐가 들어가요? 20이 들어가고, 여기가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20번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더하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void plus int a, int b. 자, 저는 지금 뭘한 거냐면은, 자, 더하기 함수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10하고 20이 여기서 더해지죠. 자, 근데 여러분, 더하기 함수는 더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더하고 나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나요? 당연히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자, 함수는 이렇듯 값을 받아먹는 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함수는 경우에 따라서 값을 받아먹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때는 여기다 아무리 이렇게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함수가 이렇게 받아먹는 구멍을 만들 수 있다면 함수는 네, 선택적으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값을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줄 수가 있어요. 자, return c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요건 뭐냐면은 플러스란 함수는 숫자 두개 입력받고 네. 이 c를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쓰냐? 이렇게 씁니다. int 뭐 kk는 이렇게.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류가 나죠. 왜 오류가 나냐? 자, 함수를 만들 때는 맨 처음에 약속을 하셔야 돼요. 이 void가 뭐냐면 비어있다는 뜻이죠. 얘는 아무것도 허공을 돌려준다. 즉, 다시 말해서 안 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안 돌려줄 거예요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함수 안에서는 return을 했죠. 그러면은 계약 위반입니다. 안 돼요. 네, 그러면 여기가 void다. 그리고 여기 꼭 void라고 유지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return을 하실 때 값을 쓰면 안 돼요. 또는 return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우리는 죽어도 요 c를 리턴하겠다. 정확히 말하면 요 c 안에 들어있는 그 정수를 리턴하겠다. 자, 정수를 리턴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를 int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5.5를 리턴하겠다. 그럼 여기를 뭘로 바꾸면 돼요? 플롯이나 더블로 바꾸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뭐예요? 리턴하는 데이터의 타입, 요거는 뭐예요? 리턴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안할 거면 여러분 보이드라고 그냥 두시고, 할 거면 여러분 확실히 정해줘야 돼요. 인트 할 건지 플롯 할 건지. 네, 저는 C를 리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 더하기 20은 30이 됐죠. 자, 요거를 좀만 더 응용해 볼까요? 마이너스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10이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함수는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구멍이 있고, 데이터를 밖으로 배출하는 구멍이 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0을 리턴하면은 요 부분이 뭘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실행이 된다. 다시 한번. 요 함수, 요 구문 자체가 KK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마이너스 요게 실행된 결과. 즉, 얘가 뱉어낸 어떤 값이 요 자리에 남게 되고, 네, 요게 들어가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20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